차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풍경이 나옵니다. 뭔가 이제 바다에 떠 있는 느낌이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식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캠핑을 갈 때에는 거의 트레이닝복 위주로 옷을 입고 가는데 오늘은 저의 본업인 레크레이션이 있어가지고 트레이닝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행사가 많아져가지고 아주 바쁘게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또 오랜만에 캠핑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행사 끝나고 차박을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레크레이션이 있는 수원 영동중학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원의 영동중학교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덥습니다. 열심히 레크레이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학년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차박지에 가기 전에 여기 또 수원에 구독자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서프라이즈로 한번 방문했다가 오늘의 차박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프라이즈로 갔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수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구독자님하고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오늘의 차박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식이 보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면은 그 근처에 뭐 일이 있거나 했을 때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서프라이즈로 찾아갑니다. 오늘의 차박지는 대부도 쪽으로 갈까 생각하다가 영흥도로 가는 길에 또 괜찮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저도 거기로 가는 게 처음이라서 차박하기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영흥도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푸르고 좋습니다. 오늘의 차박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흥대교 지나서 입구 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저기 보면은 영흥 파출소 있어요. 영흥 파출소 찍고 왔습니다. 일단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차박 포인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옆에 지금 주차되어 있는 곳이 다 지금 바다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자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괜찮네. 이 자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옆에 편의점도 있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우, 제주도 느낌 물씬 나요 지금. 영흥도 처음 오는데 멋지네 여기. 여기는 십리포 해수욕장입니다. 바닷가 차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우리 갈매기들만 있습니다. 한적하고 좋습니다. 영도 좋다. 처음 가보는데 좋습니다. 저는 오늘의 차박지에 도착을 했고 제 차는 이렇게 주차했습니다. 차 뒤로 이렇게 영흥대교가 쫙 펼쳐지고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풍경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낚시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족발집부터 해가지고 뭐 식당, 마켓, 편의점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뭐 포장해가지고 저녁에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진두왕 선착장인 것 같아요. 현 위치. 뭐가 잡히나? 뭐가 잘 잡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차박 세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유리창 자 이렇게 가려주시고 1열 앞으로 당겨주시고 2열도 앞으로 몰아주세요. 빈 공간은 매트로 메꿔주시고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차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풍경이 나옵니다. 뭔가 이제 바다에 떠 있는 느낌이고 여기가 갈매기가 많고 그리고 또 위로 이렇게 차도 다니고 해가지고 약간의 소음은 있는데 풍경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벌써 지금 갈매기들의 습격이 시작됐습니다. 아, 큰일 났다. 와, 이거는 차박 끝나고 무조건 바로 세차해야겠다. 요즘 차박을 좀 일찍 오면은 할 게 없어가지고 차박 와서라도 좀 독서를 하고 싶어서 책을 하나 샀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저는 또 그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뭐 평소에 책을 잘 안 읽는데 차박 와서 조금이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한 질문과 마주한다. 나 역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부딪혔다. 지금 페이지 24페이지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책이 안 들어오네. 글씨가 안 들어와요. 금강산만 식후경이 아니라 책도 식후도서입니다. 일단은 뭐 배가 좀 든든해야 머리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책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뭐 책을 열심히 읽는 척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배고파. 네, 가가지고 그냥 뭐 하나 포장해서 차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횟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장국집, 칼국수집, 그 다음에 족발집,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될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보다는 육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끌리는 데는 족발이 가장 끌리거든요. 족발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족발. 족발 솥자리에다가 생방국수 솥자 하나 주세요. 족발이 3만원, 막국수 만원 해가지고 4만원 결제. 그리고 저 편의점에 가서 술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도 가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족발에 소주로 가겠습니다. 참이슬 하나, 식료추 먹어야겠다. 불남, 에들바이스, 코젤탁, 파울러너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3,050원 결제 완료. 영흥대교에 이렇게 불 들어왔습니다. 예쁘네. 족발도 포장 완료. 바로 앞에 차 있어요? 예. 차랑 족발집이랑 한 10걸음 나오려나? 굉장히 어두운데 조명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명 세팅 했고요. 저는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저번에 이제 또 족발 먹으라고 해주셔가지고 족발 앞에서 포장해 왔어요. 막국수도 있습니다. 족발 솥자. 뭐야? 막국수가 세트구나. 괜히 하나 더 시켰네. 야, 족발 짜무지네 여기. 야들야들 족발이다. 야들야들 족발. 와, 이 솥자가 이렇게 크면은 이거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제발 국수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무조건 막국수네. 괜히 하나 10,000원 더 썼어요. 인천 사시는 분 있나요? 막국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웅진이에요. 웅진. 네, 오늘 메뉴가 화려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족발도 먹고 삽니다. 멋진 타깃님 40분 걸려요? 오셔가지고 요거 쟁반국수 하나 가져가세요. 일단은 쟁반국수 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이게 또. 맛있어 맛있어. 치얼스. 짠. 아이 좋다. 집에 못 갑니다. 족발 야무진 거 잡아가지고 쌈장 싹 넣고 무쌈 무말랭이까지. 아 진짜 기가 막히네. 자, 요번에는 요거 막국수에다가 또 소주 한잔 찌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치얼스. 짠.
알죠 이거? 족막 족발에 막국수 올려가지고 무말랭이 하나 하고 김치까지 하나 딱 올려가지고 족발과 막국수. 오랜만에 족발 먹는데 맛있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국이 없네. 아, 또 국 하나 있으면 딱 소주랑 먹기 딱 좋은데. 세 번째 잔 치얼스. 짠. 쌈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족발도 이게 양이 많아요.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맨을 무쌈으로 딱 올리고 상추 하나 더해서 덮어버려. 그러면 이제 족발 버거. 맛있다 맛있어. 이번에는 요거 이제 막쌈 막국수 쌈으로 한번 먹어야겠다. 맨을 하나 올리고 김치 하나 올려서 막국수 쌈. 새우다 한번 찍어야겠다. 요즘 과소비 하시는 듯 죄송합니다. 아, 족발이 과소비일 수 있죠. 이게 또 굉장히 고급 식사잖아요. 배고파가지고 정신없이 먹었네. 으이 짠. 좋다? 아, 이게 막국수가 진짜 맛있네. 원래 물이 찰랑찰랑하면 진짜 이쁜데 물은 좀 빠지고 있네. 어, 저기 차박 한 팀 있는 것 같아. 카니발도 지금 트렁크 문 열고 있다. 여러분 치얼스. 짠. 소주의 쓴맛이 벌써 느껴져요. 저는 아시잖아요, 조절할 줄 아는 남자. 더 이상 이거 소주 먹으면은 오늘은 이거 취하는 날이에요. 소주 안 먹어야겠다. 까불지 않고 맥주 먹겠습니다. 아, 오늘 맥주 맛있네. 여러분 치얼스. 짠. 막국수랑 족발이랑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분말랭이 딱 하나 올려서 야무지게. 아직 저기 막국수 하나 남아있거든요. 오시면은 바로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님 5만원 후원. 와, 오늘 안주가 좋네요. 야, 해리포터님이 저한테 족발을 또 사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언제 좀 참치회 같은 것 좀 드세요. 참치회 비싸지 않나요? 비싼 거는 족발이 맥시멈입니다. 참치회 이런 거는 비싼 거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잘 못 먹어요. 요게 또 이제 자꾸 뭐 따뜻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그냥 보조 배터리로 작동되는 겁니다. 뭐 따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관상용입니다. 맥주 한 캔 부셨습니다. 예, 또 맛있게 먹어드리고 싶은데 예, 배불러가지고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미안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겠지 하면서 뭐 억지로 먹지 않습니다. 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못 먹겠습니다. 배불러요. 여러분들 뭐 음식은 진짜 절대로 억지로 먹지 마세요. 특히나 술은 진짜로 억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아까 와가지고 이거 저 방송 보고 있는데. 아, 진짜요? 예. 얼굴 나와도 될지 모르겠네, 사장님. 아, 괜찮아요, 저. 아, 그래요? 너무 반가워서. 아, 피자예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아우, 저 맥주 있는데. 아유, 그냥 제 성입니다. 제가 평상시 뭐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내가 그거 참여는 안 했지만. 네. 너무 반가워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영광이죠. 아니, 감사합니다. 수장님, 아, 국수 좋아하세요? 예. 국수, 국수 하나 드세요. 아예 새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 좋은 시간 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평시 내가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물 두 번. 여러분, 피자 생겼습니다. 또 이거 구독자님이 주셨으니까, 또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맥주는 우리 또 구독자님이 주신 맥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또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게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피자를. 피맥이라니 못 참지. 하, 피맥 못 참아요. 피자가 맛있는 피자입니다. 얇고 맛있는. 구독자님 잘 먹을게요. 우와, 다행히 또 이제 구독자님이 국수 좋아해서 했을 때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네, 너무나 기분 좋게 드렸습니다. 여기 피자 박스 이렇게, 이걸 어떻게 찢으셨나? 이걸 어떻게 하신 건지? 아나바다 아니겠습니까? 상추 저리가. 피자 자리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일 노래 안 불러주시나요?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진짜 생일도 아니야. 아니야 뭐야 진짜 생일도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생일 아니에요. 제 생일 6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 현충일날 생일같이 행복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생일은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생일 파티 할까요? 말 나온 김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그 여자친구와 이렇게 생일을 보냈었는데, 여자친구가 또 없는 관계로 이번 생일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예, 축하해 주러 오실 거죠? 6월 6일 날 빨리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달력에 빨리 적어 놔요. 6월 6일 따식이 생일 파티 빨리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000원씩 저금하세요. 그리고 이제 생일날에 용돈 한 번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오! 멋진 타기야. 아, 진짜요? 또 구독자님 오셨는데. 잠깐만요. 바로 가세요? 아니요, 저기 차박하러. 아, 진짜요? 오늘 차박하러 오신 거예요? 네.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아, 진짜요? 술 사셨어요? 지금 편의점. 아유, 아니 좀 박국수 드리기로 했는데 못 드려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아니, 같이 편의점 가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국수 드린다고 해서 오셨는데 막국수가 피자랑 또 물물교환을 해가지고 오늘 몰래 카메라인가요? 이게 오늘 또 재밌네요. 이게 잔 너무 예뻐요 지금. 예, 네. 타기님 감사합니다. 흑맥주 치얼스. 와, 맞췄다. 구독자 인터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 파울러 하나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기님 잠깐 눌러가도 될까요? 이거는 괜찮나요? 이거 좋죠. 근데 아, 가만 너무 비싸. 아, 비싸요? 아, 근데 실물이 훨씬 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에이, 실물이 진짜 대박이다. 아니, 대박일 것 같진 않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따식의 매력이 뭔지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너무 잘 웃어서 너무 좋. 아, 저 웃음이 네. 많습니다. 네. 그 웃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어요. 아, 오, 명언이네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이 진짜 웃는 상이에요. 제가 얼굴을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진짜 그냥 얼굴이 스마일 상이에요. 잘 웃어가지고 좋다. 네, 웃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악수 한 번만. 아우, 악수. 사진도 한번 찍어야죠.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 하나, 둘, 셋. 오늘 또 재밌게 즐기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4시간이 넘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왔고요. 화장실 가서 양치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치 세수 끝! 개운합니다. 차로 가서 자빠져 자면 됩니다. 지금 아주 개판인데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활용 맥주. 맥주. 재활용 이렇게 넣고. 자, 그리고 얘네는 봉투에 싸가지고 이렇게 넣고. 아,
양말도 좀 벗고. 저는 이제 자빠져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아우야, 아이 좋아.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행복하게 술 마시고 족발도 먹고 편안하게 잡니다. 조명 아웃.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바이바이.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아주 꿀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에요. 비가 좀 왔네. 물이 엄청 빠졌습니다. 아우 갈매기들 시끄러워라. 물이 조금 빠져서 아쉽긴 한데 물 많이 들어왔을 때는 진짜 예쁜 바다 위에서 차박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 뭘 먹을지도 고민이네. 만둣국 시켰습니다. 만두는 3개, 예, 왕만두가 3개 들어있습니다. 밑반찬도 이렇게 나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만두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3개만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 앞에 카페 있거든요. 커피 하나 사서 자동차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지인이어서.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밥 먹었으니까 저기 한 바퀴 이렇게 싹 돌아보고 집에 갈 준비 해야겠습니다. 오,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어오시나? 와, 엄청 멀리 가네. 물고기 잡히면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로 가서 자동차 정리도 좀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차박하면서 나온 쓰레기인데 쓰레기는 집에 잘 가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쓰레기는 집에 가서 버려주세요. 족발 남은 거는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 되니까. 제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게 몇 년 읽을 것 같은데요? 정리 끝. 잘 있어라. 잘 놀다 간다. 자 이렇게 저는 어제 오늘 재미있게 차박 캠핑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까지는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좀 멀리 온 만큼 풍경도 좋았고 화장실도 좋았고 앞에 편의점도 있고 식당가도 많아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혹시나 오게 된다면은 쓰레기는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시면 캠핑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